장훈의 그 맞네. 최고 득점은 깨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뭐 이건 장훈이 뛰었으니까 내가 감독할 때도 선수로 있었는데 그렇지. 저 진짜. 신장의 이 감각은 맞아, 맞아. 정말 대단해 이게 아, 슛 감각이 근데 웅이가 만약에 앞으로 몇 년을 더 뛰면 이 기록을 깨질 수 있다라는 계산 같은 것도 안 써? 아, 그것도 안 써. 그것도 어려운 거야 그 정도 아니야 만점도 넘기 힘들어서 왜냐면 맞아. 첫 번째 있어, 웅아. 첫 번째 부상이었어 미치겠다 진심 1등 진심이야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한 3,400 정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금 아 근데 이제 장훈의 그 기록을 득점도 깨기가 힘들지만 일단 부상이 없어야 돼 한 시즌을 안 쉬었거든 아 부상이 없었어 공이 50까지 뛰면 돼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네 거기 기부사하고 했잖아 아 그 기부사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냐고 5대라고 5대 아, 웅이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빠 뭐 좋은 유전자도 받았고 했는데 내가 예전에 웅이 대학교 다닐 때 한번 내가 우리 학교 가가지고 후배들 본 적 있거든 근데 아 쟤는 좀 달라 아빠랑 아빠는 뭐 타고난 사람이면 얘는 정말 열심히 해 그 선수들 중에 거기 선수가 많은데 내가 볼 때 제일 열심히 하고 감독님도 역시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가 허웅이다 그래서 나는 허웅이 나중에 프로 가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는 인기 얘기했는데 지금 실력으로 봤을 때 전성기 때 허재와 지금 허웅이 딱 붙는다 실력으로만 인기 없지 그럼 난 허재야 허재지 실력은 안 되지 허재지. 어? 아 그래? 저 실력은 웅이도 인정이야? 너 그거 선수들은... 네가 잘한다고 그랬으면 난 나갔다 진짜 허재는 이번에서 구사야 아들한테도 안 줘야 돼. 캐릭터가 살아있어. 아들이 그냥 잘한다고 해줘요. 그럼 개인 톤상 13,213점 서장훈이 봤을 땐. 아 인사하는 거 아니었어. 아 내가 봤을 때. 아 내가 오늘 학생회장으로 우리 웅이를 지금 밀고 있는데 아직 이제 웅이가 더 분발해야 되고 아버지만큼 하려면 지금도 사실은 웅이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아, 저 형이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옛날에 아. 참 잘했고 참 신기한 사람이었거든 내가 후배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연습도 그렇게 안 와. 맨날 그냥 또 시합 나가서 하는 거 막. 약간 천재과구나. 타고났네. 그러니까 허재 때는 이게 농구 시스템이 많이 안 갖춰져 있을 때 저런 실력이 나왔다는 게 대단해. 아, 왜냐면 돼지 오줌 프로였을 거 아니야 어렸을 때 그지. 아니 그거 축구 아니야 축구? 요즘처럼 대단해. 너무 잘했다고 한마디로. 뭐 그러나 나는 허웅이라고 얘기합시다. 허웅!